안녕하세요. 체리켈리입니다. 오늘도 플러스펜을 이용한 그림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 배워볼 그림은 이렇게 화병에 담긴 라벤더 꽃을 표현해보도록 할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자, 이 그림에 필요한 색상은 딥 라벤더, 블루, 블랙 블루, 그레이, 올리브 이 다섯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라벤더 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라벤더 꽃을 표현할 거예요.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밑에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글씨 쓸 공간을 남겨두시고 이제 여기다가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운데 지점에 먼저 라벤더 꽃을 구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꽃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점점점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좀 편해요. 자, 꽃을 라벤더 꽃을 동글동글 표현을 해주십니다. 너무 촘촘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 사이사이에도 다른 색깔을 섞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나아갈수록 작아지고 동그라미는 큰 꽃은 큰 동그라미, 작은 꽃은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. 하시고 블랙 블루 색깔로 중간중간 색깔을 넣어주세요. 이 플러스펜은 이 겉의 색깔과 다르게 물에 묻혔을 때 나오는 색은 좀 달라요.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의 색깔을 좀 알고 계시면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사이사이 색칠을 해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전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. 이제 물을 묻혀줄 거예요. 소량으로 적셔서 동그라미 하나하나 이렇게 물로 녹여주시는 거예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라벤더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동그란 구멍을 좀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? Nope. 너무 다 색칠하시면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일부러 좀 만들어주셔도 돼요. 저는 지금 워터브러쉬 펜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워터브러쉬 펜에는 이 안에 물을 담아서 쓰는 거거든요. 이렇게 눌러서 물 조절하는 거. 근데 저는 이게 물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붓으로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붓으로 사용하셔도 돼요.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지금 이렇게 플러스펜이 다 뭉쳐져 있잖아요, 그린 게. 물을 너무 많이 묻히시면 다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정말 소량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리셔야 돼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나오게 하려면 진짜 한 올 한 올 동그라미 하나하나 좀 신경 쓰시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.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 뭉쳐져 있는 것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. 이 가운데는 좀 공간이 좀 나오게 해주셔야 예뻐요. 주변에도 좀 이렇게 여운을 주시면서 해주세요. 그때그때 여운을 주면서 해야 정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라벤더를 다 하셨으면 혹시 빈 곳도 있고 좀 더 채우고 싶으신 곳도 표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줄기를 하기 전에 화분을 할 거예요. 화분은 그레이 색깔로 할 거예요. 이렇게 밑에다가 그려주시고
올리브색으로 여기에서 나온 꽃은 이렇게 가겠죠. 이쪽 온 꽃은 이렇게 오고. 근데 여기서도 그냥 줄기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11자로만 축축 그으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. 여기 있는 꽃은 이렇게 꽂아졌을 거고 이쪽에 있는 꽃은 이쪽으로 꽂아졌을 거고. 이런 디테일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꽃받침도 조금씩 해주시면 좋고요. 화분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죠. 좀 길게 해주고 싶다. 제가 너무 좀 짧게 그린 것 같아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지울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회색은 특히나 연한 색깔이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많이 묻힌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주시면 지금 좀 사라지고 있죠?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더 늘릴게요. 이 정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꽃병에게 미안했어요. 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줄기를 조금 길게 해줘도 될 것 같네요. 이제 일단 화병에도 좀 회색으로 색칠해 주시고 줄기도 그냥 이렇게 선만 냅두는 게 아니라 물을 소량 묻혀서 그냥 쓱쓱 한 번씩 지나가 주세요.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. 조금 줄기가 마를 동안 우선 위에 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줄기는 이 사이사이에 나뭇잎이 펴져나간 걸 표현할 건데요. 줄기를 표현할 땐 항상 과감하게 좀 터치가 필요해요. 과감한 터치. 있는 것도 있겠죠. 다 그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해주시고 이 안에 색칠을 조금씩 해주세요. 나뭇잎을 좀 연하게 표현할 거라서 꽉 채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하신 다음에 나뭇잎도 물을 끼를 지나가도록 해요. 줄기는 안 하고요. 나뭇잎만 하시는 거예요. 찌는 것 같은 부분은 이렇게 닦아주시면 연해져요. 그러니까 화병을 지웠던 것처럼 너무 진한 건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뭇잎 색깔을 좀 따서 다른 데에 붙이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은은하게 표현이 됐죠? 이제 화분을 할 건데요. 화분에 그레이 색깔을 물을 묻혀줄 거예요. 벽을 따라서 너무 나뭇잎이 지금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좀 여기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. 좀 더 연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물을 한번 툭 떨어뜨려 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하시고 그레이색으로 화분에 물을 담으면 물을 지금 꽉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 이 정도 물을 채웠다고 생각하시고 그레이색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선을 한번 남겨주실 거예요. 이렇게 물길, 물이 찬 모습을 좀 표현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묻혀서 살짝 이동선이 명확해 버리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살짝 이렇게 지나가 줍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어요.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랐으면 이제 그림자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. 그레이 색상으로 이 밑에 빛이 여기서 비친다고 생각하시고 선을 조금만 그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신 다음 물로 그냥 쓱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. 쓱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. 연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좀 닦아주시고 플러스펜으로 라벤더 꽃 그리기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
다음 편에서는 이 밑에 글씨 쓰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